안녕하세요. 주부 가짜입니다.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이고요. 어떻게 모두 지금 즐겁게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식탁에서 커피 마시고 있다가 갑자기 또 영상을 하나 찍어야지 하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저번 영상에 영상 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저번 영상에 우선 있는 거 잘 키우자라고 영상을 올렸는데 그러면 우선 있는 거 잘 키우자 했는데 여름에 주부가짜네 제라늄은 어떤 제라늄이 여름을 잘 버텼고 주부가짜는 또 어떤 제라늄을 키우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만 그런 거 아니죠? 왜냐면 다른 제가 궁금해하는 것들이 저는 뭐냐면요, 뭐 분갈이하는 방법이라든지 삽목하는 방법, 뭐 그런 가지치기하는 방법 그런 영상도 궁금해요. 궁금하지만 어떨 때 보면은 저분은 베란다에서 어떤 제라늄을 키우고 있을까? 제라늄 키우고 있는 그 제라늄 이름도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으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해요. 제가 갖고 있는 제라늄들 하나하나 꽃은 없어요. 꽃은 지금 찌질하게 펴있거나 거의 이제 살아나고 있는 제라늄들이라서 꽃은 없으니까 입만 보면서 제라늄 하나하나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이 길어질 수 있거든요. 네, 제가 키우고 있는 제라늄이 어떤 제라늄이고 여름을 어떻게 버텼고 몇 개를 키우고 있는지 기록도 남길 겸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레오나 갤럭시예요. 레오나 갤럭시. 제 쇼츠 꽃이 없죠 지금? 여름을 잘 버티고 살아났어요. 쇼츠 영상에 보면 꽃 영상 올렸거든요. 꽃이 너무너무 예뻐요. 얘는 하이브리드 종이어서 엄청 가지들이며 이런 게 크게 자라는 종이거든요. 근데 꽃도 꽃송이도 엄청 크고 너무 예뻐요. 근데 얘가 여름을 그래도 무난하게 잘 버티면서 잘 살아줬어요. 얘 가지도 곁가지도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삽목도 잘 돼요. 그리고 지금 몇 개도 삽목 해놨거든요. 얘는 레오나 갤럭시 키우고 있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얘는 데니스예요. 데니스. 데니스는 정말 말할 필요가 없죠. 얘도 삽목이 몇 개 해놨는데 얘는 삽목이 좀 삽목이 어려운 걸로 유명하죠. 물꽂이도 좀 안 되고 근데 몇 개 성공을 했긴 했어요. 제가 작년에 한 두세 개 성공을 했는데 어떤 분이 댓글에 물꽂이로 10개 성공했다고 그런 글을 남기셨던 분이 생각이 나네요. 또 삽목이도 잘 되는 분들은 잘 하시는 분들은 또 이 데니스가 삽목이 잘 되긴 되나 봐요. 근데 저는 얘가 삽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삽목이는 몇 개 갖고 있긴 있어요. 얘는 정말 계속 키우고 싶은 끝까지 가고 싶은 제라늄 중에 하나거든요. 초보이신 분들은 데니스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얘는 조울 아리아. 조울 시구님의 품종이죠. 조울 아리아. 얘도 여름을 잘 버텨서 이렇게 분갈이까지 제가 해줬고요. 그리고 얘는 안나리사. 안나리사. 얘도 이렇게 찌질하게 폈지만 꽃 분갈이 해줬더니 이렇게 꽃까지 이렇게 펴졌고요. 뒤에 얘는 메를레종 2예요. 메를레종 2인데 이렇게 가지 그러니까 줄기는 엄청 두껍고 그렇거든요. 근데 잎이 호박잎으로 자라요. 호박잎이고 꽃도 못 봤어요 얘는. 그리고 삽목은 그래도 얼추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한 두 개, 세 개 제가 삽목을 해놓은 것 같아요. 메를레종 2. 예, 꽃 보기가 힘든 종인지 어쩐지 저희 집에서는 꽃을 아직 못 봤어요.
그리고 얘는 이오리. 이오리 얘도 정말 늦게 자라요. 그러니까 더디 자라요. 막 쑥쑥 크는 애도 아니고 가지도 곁가지도 썩 그렇게 많이 내주지는 않는데 그래서 얘는 삽목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꽃은 정말 예쁘죠. 고급스럽고 꽃 욕심도 있어가지고 꽃도 잘 펴요. 한국 제라늄 2월이. 그리고 얘는 젤그라시아 얘 삽목이죠. 삽목도 잘 되고 수영도 낮고 소복하게 자라는 제라늄인데요. 얘는 순짓기를 안 해도 이렇게 예쁘게 모양을 스스로 잡아가면서 이렇게 자라요. 꽃도 너무너무 예뻐요. 젤그라시아 얘도 한국 제라늄이고요. 얘는 다이아 하얀 목련. 얘는 한국 제라늄이에요. 올 봄에 제가 데려와서 꽃은 못 봤어요. 꽃은 못 봤는데 얘가 이렇게 또잘 자란 이유 중에 하나는 거실에서 키웠거든요. 지금 보는 영상 중에 잎이 좀 튼실하고 좀 그런 친구들은 제가 거실에서 키웠어요. 그래서 얘도 여름을 잘 버텨줬는데 이름이 하얀 목련이거든요. 다이아 하얀 목련. 하얗게 소복하게 꽃이 피더라고요. 근데 그 꽃사진을 보고 제가 봄에 데려왔고요. 그리고 얘는 스트로베리 봉봉. 스트로베리 봉봉. 얘도 제 쇼츠 영상에 꽃 올렸는데 얘도 그렇게 막 쑥쑥 크진 않아요. 그리고 곁가지도 많이 내주지도 않고 그래서 삽목이는 별로 없는데 꽃은 너무너무 예쁘죠? 스트로베리 봉봉. 그리고 얘는 더그린에서 만든 품종 같아요. 더그린 골든 초이스. 꽃이 핑크색으로 피고 풍성하게 가지 곁가지들을 엄청 많이 내가 만들어줘가지고 삽목이를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곁가지도 많이 만들어내고 튼실해요. 여름을 잘 버텨줬어요. 더그린 골든 초이스. 그리고 얘는 벌써 이렇게 꽃대가 보이죠? 얘는 뭘까요? 사과예요, 사과. 정말 노동초라고 하죠. 분갈이 해줬더니 이렇게 벌써 또 꽃대를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데요. 곁가지들이 엄청 많이 나오긴 하는데, 여리여리하게 가지들이 나와가지고, 삽목하면 얘가 좀 오래 걸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노동초처럼 피고지고 피고지는 하는 꽃이라서, 이 사과도 초보이신 분들은 꼭 키워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기 꽃핀 것 중에 파샤트예요. 꽃 너무 예쁘죠? 이 파샤트가 다른 분들은 막 곁가지도 잘 내주고 막 쑥쑥 잘 큰다고 그러는데 저희 집에서는 모주는 같고 얘 삽목이거든요. 삽목에서 이렇게 꽃을 폈는데 얘가 저희 집에서는 좀 어렵더라고요. 삽목도 잘안 되고 곁가지도 많이 안 내주고 이래가지고 모주는 보냈어요. 삽목에서 이렇게 꽃을 폈고요. 유럽 제라늄이에요. 파샤트. 그리고 얘는 정말 말이 뭐해요. 레드 판도라죠. 레드 판도라. 꽃 피어있던 거 제가 말라가지고 지금 따줘가지고 없는데, 정말 강하고 여름도 잘 견디고, 여름에도 꽃도 잘 펴주고, 꽃도 너무너무 예쁘죠? 레드 판도라. 그리고 옆에는 핑크 판도라. 핑크 판도라는 너무 크게 또 얘도 자라가지고 제가 싹둑 잘랐는데, 이렇게 또세 잎이 나오고 있어요. 삽목이에서 꽃이 지금 또 펴있더라고요. 판도라 중에 레드 판도라, 핑크 판도라, 이것도 초보이신 분들한테 꼭 추천드리는 제라늄이에요. 그리고 이 펜시 제라늄들 보면, 펜시 제라 보면 제가 한숨이 나오는데요. 귀하다는 질브라운, 금땡이 삼총사, 뭐 골드메딩, 골드마인 이런 제라늄들 있잖아요. 엑스칼리버 다 보냈어요.
펜스제란 좀다 보내고 이게 하나 남았어요. 올 여름 진짜 혹독했죠? 멀버리 브러치. 멀버리 브러치. 얘가 펜시 제라늄 중에 얘가 그나마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았겠죠? 다른 펜시 제라늄은 다 보냈고, 얘 멀버리 브러치. 얘 하나만 지금 남아있답니다. 펜시 중에서는 얘가 강한 것 같으니 잘 참고하셔가지고, 펜시 제라늄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지 않을까 싶어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제라늄, 리갈 제라늄 중에 예, 하나 있거든요. 리갈 제라늄은 제가 퀀탁 퍼펙션하고 퀀탁 메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름표 제가 분갈이 하면서 이름표를 분실을 했는데, 퀀탁 메이인지 퀀탁 퍼펙션인지는 모르겠어요. 잎이 좀 비슷하고 이래가지고. 꽃이 피면 나중에 알것 같긴 한데, 퀀탁 퍼펙션은 약간, 반절은 약간 빨간색, 반절은 핑크색 이렇게 피거든요. 그리고 퀀탁 메이는 분홍빛으로 피는 거라서 꽃 피면 이름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리갈 제라늄 중에는 예, 한개 갖고 있는데, 리갈 제라늄은 보통 여름에 꽃을 피워가지고, 겨울에 좀 관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여기 있는 제라늄들은 겨울에도 꽃을 펴주거든요. 그래서 아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관심이 가는데, 이걸은 이렇게 겨울에 좀 추운 곳에 지내야만이 봄에 꽃을 피는 제라늄이라서 관리를 아무래도 좀 소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제가 냉해로 보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하나 지금 살아남은 게요 리갈 제라늄 중에 퀀탁 메이, 퀀탁 퍼펙션 중에 하나인데, 얘는 꼭 외목대로 제가 이렇게 키워보려고 이렇게 데리고 지금 껴안고 있는 리갈 제라늄입니다. 그리고 얘는 사랑 달빛이에요. 얘도 봄에 제가 데려왔는데, 분갈이 하고 나서 약간 좀 해롱해롱 해가지고, 아, 얘또 가는 거 아니야? 했는데, 물을 아껴주면서 계속 요 식물등 아래에서 계속 이렇게 놔뒀더니,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잎은 약간 좀 그렇죠? 백화잎이 좀 싱싱해 보이진 않는데, 살아날 것 같긴 해요. 사랑 달빛이고요. 봄에 데려왔어요. 꽃한번 폈어요. 여름에 찌질하게. 근데도 여름을 버티고 이렇게 살아났답니다. 위드 로망스 송살구 송겨울이에요.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제라늄 중 제라들이거든요. 얘네들은 삽목도 하고 정말 아끼는 제라늄들인데, 요즘에 한참 뭐 신상들이며 이쁜 제라늄들 많죠. 근데 그런 제라늄들도 많긴 하지만, 저는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이 제라늄들이 더 소중하고 더, 아, 있는 거잘 지키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얘네들이거든요. 뭐 위드 로망스, 송살구, 송겨울. 얘네들 생각하고 막 여러 가지 막또 식물들 들이면 관리가 소홀해질 것 같아가지고, 얘네들 봐서라도 있는 거잘 지키자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얘네들 꽃, 제 영상, 쇼츠 영상에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해 뭐해요. 정말 꼭 끝까지 품고 싶은 제라늄들이죠. 그리고 얘는 밤무예요, 밤무. 밤무 삽목이고요. 밤무도 너무 예쁘죠? 여름 모주도 살아났고, 삽목이도 이렇게 잘 살아났어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메이드 인 스웨덴, 그리고 얘는 은혜란이거든요. 사실은 제그 제라늄이 마음에 들어서 저한테 연락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메이드 인 스웨덴하고 은혜란을 4월 5월 달 그때부터 예약을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이 메이드 인 스웨덴하고 은혜란을 잘 키워가지고 보내드려야겠다는 그 생각에, 지금 식물등 아래에서 바짝 이렇게
키우고 있거든요. 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렇게 잘 키우고 지금 있답니다. 좀더 키워서 보내드리려고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키우고 있어요.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초보이시고 대부분 모종을 보내게 되면 이렇게 어느 정도 키워야 되는 그런 시간도 있고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작은 모종들을. 그래서 제가 그러면 좀 키워서 보내드리겠다 해서 지금 몇 달째 그분이 아마 기다리고 계실 건데요. 좀만 더 키워서 보내드릴게요. 메이드 인 스웨덴 은혜란. 잘 크고 있답니다. 그리고,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쭉 찍어보고 제가 편집을 1부, 2부로 나누든지 해볼게요. 트롤리를 먼저 치우고, 이쪽에 있는 것부터 할까요? 이렇게. 얘는 다지예요, 다지. 중국 제라늄이죠. 근데 꽃 너무너무 예뻤어요. 제 쇼츠 영상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봐보세요. 너무너무 예뻐요. 다지인데 분홍색 비바로지타는 빨갛게 피고 비바로지타가 엄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꽃 이렇게 잎이랑 꽃 모양이랑 비슷해요. 그런데 색깔만 달라요. 얘는 핑크색으로 폈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얘가 이게 다 꽃대예요, 꽃대. 얘도 꽃대, 얘도 꽃대, 얘도 꽃대. 다 꽃대에서 이렇게 길다랗게 해가지고 이 꽃대에서 또 이렇게 가지 잎들을 만들거든요. 이걸 좀더 키워가지고 이거를 삽목을 해가지고 그렇게 키우기도 해요. 근데 아직 얘네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삽목은 아직 안 해봤어요. 이제 꽃대에서 이렇게 잎들이 나오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비바로지타도 그렇고 얘 다지도 그래요. 여름을 좀 힘들게 보냈긴 했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살아줬고요. 그리고 얘는 또좀 해롱해롱하죠. 얘는 뭐죠? 우아한 나비라는 제라늄인데요. 얘도 봄에 제가 데려왔는데 여름을 그래도 어찌어찌 지금 잘 버티고 분갈이까지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지금 이렇게 잘 살고는 있는데 살아나겠죠? 우아한 나비. 그리고 또 얘는 뭐더라? 얘는 파니 발렙스카. 얘는 러시아 제라늄인데요. 이렇게 얘도 삽목이에요. 모주는 갔어요. 모주는 떠났고 삽목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새 잎들도 뿅뿅뿅 지금 내주고 있어요. 파니 발렙스카 러시아 제라늄이고요. 얘도 꽃 너무 예뻐요. 그리고 얘는 도넛 신데렐라라는 제라늄인데요. 얘도 봄에 제가 데려왔는데 얘는 좀 키가 크게 자라는 종인가 봐요. 꽃은 아직 못 봤고요. 여름을 좀 힘들어 했는데 잘 버티고 지금 살아서 새 잎을 이렇게 내주고 있어요. 꽃이 얘도 정말 예쁘게 피거든요. 도넛 신데렐라. 기둥이라면 기둥이겠죠? 그리고 얘는 온천송이라는 제라늄이고요. 얘도 봄에 분양을 해와서 여름을 잘 버텼고 그리고 얘는 엔젤 릴리. 저기 보시면은 엔젤 릴리도 얘는 꽃 제가 봤어요. 봄에 와가지고 꽃 폈는데 사랑스럽더라고요. 꽃송이가 작으면서 예쁜 핑크인데 너무너무 아기자기 예쁜 꽃이 폈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봄 지나고 여름 잘 버티고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이렇게 새순 나오는 거 보면 여름을 잘 버티고 지금 잘 버텨온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저번에 8월 달에 제가 데려왔다는 이리올 마담 조아 러시아 제라늄인데요. 아직 삽목을 안 해가지고 얘를 좀더 키우고 삽목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얘네 데려올 때
타마르셀이라고, 타마르셀, 얘가 타마르셀이거든요. 얘를 데려왔었는데, 약간 밑둥에서 여기 보시면은, 약간 물음이 오는 게 보여가지고, 잘라서 소독해주고, 루팅 파우더 발라줬더니, 이렇게 새 잎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쪽 겨까지 자른 부분들은 제가 삽목을 했어요. 근데 지금 삽목이 좀 성공한 것 같아요. 잎들이, 삽목에서도 잎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얘는 타마르셀. 꽃이 정말 예쁜데 얘도 꽃 피면 꼭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엔젤 스카이요. 엔젤 스카이요. 얘도 꽃 너무너무 예쁘죠. 얘를 제가 작년 겨울에 너무너무 키우고 싶어가지고 좀 가격, 그때 나온 지 얼마 안된 재라여서 가격이 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데려왔는데 생각 외로 꽃은 그냥 다른 제라늄들, 분홍색으로 피는 제라늄들하고 비슷비슷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아끼는 제라늄이에요. 여름을 그래도 잘 버텼어요. 아직까지도 잎이 약간 나 힘들었어라고 표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얘는 그레이스 블라썸. 얘꽃 너무너무 예뻐요. 얘도 꽃 한번 봤었는데 여름을 그래도 힘들게 지금 잘 버텨서 이렇게 살고 있고요. 얘는 매드펄 화이트, 매드펄 화이트인데 얘가 은근 여름에 강하더라고요. 꽃도 막 펴주고.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백화잎이 나오고 있네요. 벽까지 내줘가지고 삽목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엘 그라시아 너무너무 예쁘죠. 얘가 모주거든요. 모주인데 크게 자라는 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지들을 잘 내주고 그래서 삽목에도 여러 개 만들어 놨어요. 꽃 너무 예쁘죠? 얘는 한국 제라늄인데 꼭 키워보고 추천드리고 싶은 제라늄 중에 하나거든요. 지엘 그라시아. 그리고 얘는 프릴 프릴 스윗인데 꽃송이가 엄청 크게 완불로 피는 제라늄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뻐서 인스타에도 올렸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도 여름에 좀 힘들어 했는데 이렇게 잘 버티고 또새잎 이렇게 나오고 있답니다. 프릴 프릴 스윗. 얘는 분홍 연지. 분홍 연지. 얘는 정말 몇 달에 걸쳐서 제가 예약을 해가지고 데려온 제라늄인데 삽목이도 딱 하나 있고 이렇게 약간 지금 아직까지도 힘들어해요. 분홍 연지 꽃 정말 예쁜데. 그리고 얘는 아이굴이에요. 아이굴. 얘는 러시아 제라늄들 보면은 하얀색 꽃들이 여러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이 아이굴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추천을 드리고 싶다면 아이구를 추천드립니다. 아이구. 수영은 이렇게 막 크게 자라는 게 아니어가지고 벽까지도 진짜 안 내줘서 삽목에 하나 해놓은 것 같아요. 얘가 모주, 제가 아이구리 두개 있거든요. 얘 모주 얘하고 여기 트롤리에서 자라고 있는데 얘가 아이구리예요. 두개 모주들을 모주 여름에 잘 버티고 살아남았고요. 삽목이는 하나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얘는 줄기가 여러 개 있는데 뭐더라? 아, 오솔레미오. 얘는 오솔레미오라는 제라늄이고요. 꽃 봄에서 여름 사이 그때쯤에 찌질하게 핀거딱한번 봤어요. 이렇게 가지는 엄청 많이 내줬는데. 꽃은 풍성하게 핀 모습은 못본것 같아요. 좀 은근 좀 까칠하긴 한데 그래도 여름을 잘 버티고 이렇게 가지치기 해줬더니 새잎이 또 나오고 있네요. 얘는 홍공주예요. 홍공주. 홍공주.
빨간색이 피는 홍공주 너무 예쁘죠? 홍공주도 모두 잘 버티고 살아남았고요. 그리고 얘는 사랑별빛. 얘는 사랑별빛이에요. 사랑별빛. 저기 보면 삽목이 삽목한 흔적이 이렇게 있는데 모주여서 그런데 여름 잘 버티고 얘도 사랑별빛 잘 버텨서 살아남았고 메이드 인 스웨덴 얘도 모주인데 이렇게 또이 비도 까맣게 물들어가면서 예쁜 짓을 하려고 그러고 있죠. 제가 정말 예뻐하는 제라늄 중에 하나예요. 메이드 인 스웨덴 꼭 키워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얘는 러시아 제라늄 중에 얘가 좀 몸값이 있는 아이브이 인스피레이션이라는 제라늄인데요. 인스피레이션.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거금을 들여서 제가 데려왔던 기억이 나는데 아직 꽃은 못 봤고 여름은 그래도 잘 버티고 삽목이도 딱 하나 만들어 놨어요. 얘는 테스블러드. 너무 예쁘죠? 아이비 제라늄 중에 늘어지지 않고 이렇게 낮게 자라는 제라늄이고요. 얘는 비비에일리. 비비에일리. 달 보드레. 다 모주들이에요. 얘네들 다 여름난 제라늄들이에요. 달 보드레. 그리고 볼드 픽시 유럽 제라늄인데 꽃 너무 예쁘죠? 제 영상 다 보신 분들은 얘꽃다 보셨을 거예요. 볼드 픽시. 그리고 얘는 유폴로네즈. 얘는 데려와서 여름은 지냈긴 했는데 꽃은 못 봤어요. 꽃못 봤어요. 유폴로네즈. 꽃 너무 예쁘죠. 얘도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 꽃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유폴로네즈. 그리고 얘는 아름다운 미소. 그리고 썸머 인디고. 그리고 얘는 또뭐 삽목이가 여기 있지? 아, 얘 은혜란이구나. 은혜란 삽목이 여기다가 놨던데요. 제가 은혜란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진짜 빨리 자라는 종은 아닌데 꽃 욕심은 있어가지고 꽃은 진짜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계속 가거든요. 아까 맞아 여기 소개 안 해드렸는데 얘가 은혜란이에요. 얘가 모주예요. 모주인데 꽃을 이렇게 또 폈는데 꽃 욕심은 진짜 많아요. 여기도 지금 꽃 달고 있죠. 얘가 모주인데 여름은 그래도 잘 버티고 이렇게 또 세잎이 나오고 있네요. 얘가 모주고 얘는 삽목이고. 그다음에 핑크 클라우드 꽃 너무 예쁘죠? 그리고 키즈 미소 이렇게 다 모주들 여름을 지났고요, 잘 지났고요. 여기 아래에도 보시면은 얘는 보른 홀룸 빨간 미니 장미가 피죠? 제 쇼츠 영상에 있어요. 그 모주 제라늄이 이렇게 다 가지치기 해가지고 싹둑싹둑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새잎들이 나오고 있죠? 선반은 아주 지저분해요. 그리고 저기 보면은 AY 피치 칵테일. 얘가 여름을 진짜 힘들어 하더라고요. 진짜 뼈저름 심했어요. 근데 지금 새잎 저렇게 나오는 거 보면 잘 살아주겠죠? AY 피치 칵테일. 얘도 클라벨. 얘도 진짜 힘들어 했어요. 보이시죠? 지금 몰골이. 네, 여기 보면 새잎 나오고 있고요. 클라벨. 그리고 얘는 모네 7도 가지치기 했는데 얘도 엄청 크게 자라는 종이고 벽가지도 많이 내줘서 삽목을 좀 해놨어요. 그리고 얘는 연지 2. 꽃 너무 예쁘죠? 여기도 엔젤 스카이어가 하나 있네요. 엔젤 스카이어. 그리고 얘는 뭐더라? 위드님의 변종이죠? 위드 빅토리아. 그리고 빛나빈. 얘는 빛나빈. 빛나빈 꽃 엄청 크죠? 왕꽃볼이죠? 빛나빈. 얘네들 다 모주예요. 그리고 미시즈 찰스. 얘도 엄청 크게 자라고 빨갛게 꽃이 폈는데
다 잘라주고 했더니 이렇게 새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핑크판도라 삽목인데 저렇게 꽃피고 있죠. 그리고 얘는 트롤리에서 거실에서 자란 제라늄들이 확실히 싱싱하다고 했잖아요. 얘는 엠마뉴엘 꽃 너무 예뻐요. 제 쇼츠 영상에 들어가 보시면은 꽃 영상 있거든요. 엠마뉴엘. 얘는 그리고 얘도 모주 유지 프린세스 그레이스. 엄청 겹까지 많이 내주고 꽃도 엄청 잘 펴요. 여기도 꽃도 이렇게 물었죠. 꽃도 너무너무 예뻐요. 유지 프린세스 그레이스. 얘도 삽목할 게 없나? 삽목할 게 엄청 많아요. 유지 프린세스.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러시아 제라늄 중에 꾸비돈이에요. 얘가 엄청 잘 자라요. 이렇게 크게 잘 자랐거든요. 여름을 잘 버텼는데 삽목은 하나밖에 안 해놨고 좀더 있다가 여기 보시면은 근데 보시면 볕가지들이 꽤 여러 개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지 잘라가지고 삽목하려고요. 삽목할 지금 생각만 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막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이게 삽목하면 꽤 나올 것 같아요. 꾸비도 여름을 잘 버텨줬어요. 그리고 여기 아래도 얘네도 다 모주거든요. 버텼는데 저기 보면 엔팅 로즈, 바바라 하인즈, 수원 랜드 핑크, 모드윙, AY 리즈, 클로에, 얜 클로에. 그리고 서리, 얜 서리. 예거서스 보레. 그다음에 드림 러버. 얘 드림 러버가 여름을 정말 힘들어하더라고요. 작년에도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더니 겨울 되고 봄 되니까 코스모스 닮은 꽃을 펴주는데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리고 AY 패션 매직. 잎이 까맣게 물들었는데 아직 물은 안 들었네요. AY 패션 매직. 얘네들도 모주예요. 얘네들. 도브 포인트. 얘가 비바로지타예요. 비바로지타. 엄청 꽃 많이 폈었죠. 제 쇼츠 영상에도 올라와 있어요. 그다음에 봄날엔 밤에 뜨는 무지개. 그리고 엔팅 로즈. 저기 보시면은 안나자넷. 안나자넷이 항상 요 자리 놔두거든요. 창가 바로 앞에. 바람 잘 통하고 물 좋아하고 햇빛 잘 드는 걸 좋아해서 항상 요 자리에다가 안나전에 놔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얘는 로얄 브라이드. 로얄 브라이드. 그리고 조날틱 자라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얘도 여름을 잘 낳긴 났어요. 근데 삽목을 했긴 했는데 삽목이 두 개인가 세개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삽목이가 없어요. 얘도 여름 잘 버텼고 그다음에 얘는 디바 캐롤라이나 행잉으로 지금 키우고 있고요. 여기도 디바 캐롤라이나. 얘는 유 미뉴엣. 이꽃 너무 예쁘죠? 유 미뉴엣. 그다음에 비바 캐롤라이나 꽃 폈고요. 커스틴 얘도 여름을 되게 힘들어했는데 잘 살아 새잎이 나오는 거 보면 여기 보면은 살것 같긴 해요. 커스틴 삽목이 딱 하나 만들어놨어요. 커스틴. 지금 제가 얼추 갖고 있는 제라늄들 모주들 올 여름에 잘 버티고 살아온 모주들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리조이스 블러썸. 얘는 정말 꼭 키워보세요. 꽃도 정말 여름에 잘 피고 가지도 잘 내주고 꽃도 예뻐요. 리조이스 블러썸. 저기 삽목이에서 꽃핀 거 있거든요. 얘네들.
얘네들이 리조이스 골랐어. 얘도 리조이스 골랐어. 얘도 삼무기, 얘도 삼무기. 하여튼 영상이 엄청 길어졌는데, 제가 갖고 있는 모주들 위주로, 삼무기들 말고 모주들 위주로 소개를 얼추 한것 같아요. 종류는 세보지를 않았네. 어쨌든 얘네들 제라늄들이 여름을 잘 버티고 지금까지 살아났답니다. 그리고 저도 여름에 제라늄들 여럿 보냈거든요. 그냥 보낸 제라늄들은 미련 두지 않으려고요. 있는 거 그냥 잘 키우고 하려고요. 오늘 영상이 길어진 것 같은데요. 주부가 전에는 어떤 제라늄을 키우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찍어봤어요. 다음에 이제 꽃핀 제라늄들 위주로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즐거운 연휴,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